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워터야입니다. 절대 쉬지 않는 사나이. 아, 오늘 일요일인 거 아까 좀 전에 알았네요. 아, 진짜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좋아. 와, 대박이다 진짜. 예전에 이런 날씨면 진짜 어디 놀러 갈까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참 철없던 제 모습이 지금 막 이렇게 또 상기가 됩니다. 오늘은요 240개 정도 들고 나왔어요. 주말이라 확실히 조금 없네요, 물량이. 뭐 그래도 뭐 그래도 그 이 정도면 훌륭한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만족하고요. 오늘은 일찍 끝나고 엄마가 갈비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른 가서 효도해야지. 많이 먹고. 제가 사진 않습니다. 엄마가 사주시는 거예요. 4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엄마한테 얻어먹어요. 제가 안 내요. 엄마가 갈비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얼른 가서 먹어야 돼. 아, 제가 오늘 좀 머리 좀 스타일 좀 바꿨습니다. 조금 잘라가지고. 아니, 이 택시는 진짜 뭐 깜빡이만 키면 그냥 쓰는 거야. 택시들은 왜 그래 도대체. 아, 정말 진짜 피곤하네요. 아, 오늘 여기 육군 이 사관 학교 이 생도들은 다,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휴가가 나 보구나. 휴가인가? 외출? 저는요 오늘은 뭐 그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놓으신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뭐라 그랬지? 이제 몸을 만들고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공감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이 일이 준비된 거예요. 이 일은 준비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다다붙어야지. 진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그냥 뭐 아니 뭐 차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작살 납니다. 그냥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 만들고 내가 진짜 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생각될 때 다다 붙어서 해야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진짜 그 정도도 마음 안 먹고 이제 몸이 안 되는데 뭐 차만 덜렁 사가지고선 했다가는 까땅 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여기 조깅 하시는 분 쳐다보면서 잠깐 생각한 게, 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달리기 따로 안 하고 있네요. 진짜 달리기 엄청 좋아하고 막 운동 좋아하는데, 아, 이 일을 하고 시작하면서 진짜 그런 걸 안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생수 배송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몸이 받쳐줘야 되는 일이에요. 또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30만원 벌려면 300개 날라야 되잖아요. 300개면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진짜. 저희 이 1톤 차 정탑에 330개가 들어갑니다. 꽉 차요. 그 300개가 엄청난 양이죠 진짜.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몸 건강하게 진짜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은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갖고 하셔도 픽픽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뭐 어디가 고장나고 관절이 고장나고 뭐가 고장나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몸 만들어서. 아,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더워지잖아 진짜. 노출의 계절 아닙니까. 그러면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살도 좀 더 빼야 되고 좀 남자분들 살 쪄가지고 진짜 여자친구 못 만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뭐 살이 쪄도 여자친구 만드시는 분들은 잘 만들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살찐 남자 많이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죠? 그럼 뭐 그냥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차도 사지 마시고 그냥 임대하세요. 그리고 봐봐, 임대해가지고 차 뭐 그냥 빌려갖고 타면서 일하면서 또 갚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돈도 벌고 몸도 살도 빠지고, 응? 진짜 일석이조잖아요. 이런 일이 어딨어. 잘 하셔가지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집에만 또 쉰다고, 다른 뭐 쿠팡을 안 쉬어도 다른 회사 쉬잖아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좀 나가셔가지고 같이 가족들하고 바람도 좀 쐬고 예쁜 사진도 좀 찍고, 아,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런 날 진짜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뭐 새끼들 없으면 그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나 나가서 데이트하면서 얘기도 좀,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몸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면은 와이프랑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은 떠듭니다. 제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와이프랑 같이 도란도란 두런두런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같이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요 정도만 할게요. 그래, 일요일이니까 저도 집중해갖고 빨리 끝나고 엄마가 사주는 맛있는 갈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 내일 월요일날 또 물량이 엄청 많을 거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끝나고 얼른 가서 쉬고 다 해야 돼요. 몸 관리 항상 얘기하는 거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은 거, 몸 관리.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늦게 자지 말고, 정말 몸 항상 마사지봉으로 풀고 자고. 아, 지겹다 진짜 맨날 얘기하는 거.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운행 하시면서 즐겁게 일하시길 바라면서, 아니지, 저는 즐겁게 일하고요, 여러분들은 즐겁게 쉬시면서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자, 그럼 갑니다. 빠이.